근데 재욱 선배님께서 네.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많이 북돋아 주셔서 네. 그 힘으로 또 더 열심히 아, 잘하고 있어요. 보통 칭찬 잘 안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아니 그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전 작품에 그 뭐 20년 됐지만 칭찬 안 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칭찬은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걸 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잘하니까 잘한다고 아니, 하는 거지. 아니 소민 씨는 왜 칭찬 안 해주세요? 어떤 거를 어떤 거 나 방송하기 전에 양치하고 예. 왔다며? 아유 개운하겠다고 뭐 아 그건 좋아요 그렇게 예. 아, 그럼 뭐한테 해줘요 네네. 찾아서 하려면 또 네. 그렇게 아니 될까? 근데 이제 그 뮤지컬 레베카라고 아 레베카 거기 댄버스 부인 역할 할 때는 아, 네. 은하씨가 이제 키도 크고 좀 깜짝짝하고 네. 성우적인 네네.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어울리겠지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번 아리랑에서는 네. 처음에 제가 촬영할 때 놀린 게 이제 그 한복 입고 있으면 꼭 외국인 그 아, 명절 때 왜 잡기잖아 예. 키가 네. 너무 크니까 네. 네. 그런 말씀 계속 놀리셨어요 아, 그리고 약간 저한테. 그 네.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외국 선교사 어 그래서 어, 내가 네덜란드 옥비라고 조선시대 뭐 외국에서 어, 그랬는데 이번에 네. 공연 시작하고 어. 관객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네. 그 소리를 전문으로 한 네. 친구 아, 딴 건 아니고 진짜 안재욱 씨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부럽네요. 진짜. 네. 아 그리고 이제 안재욱 씨의 칭찬뿐만이 네. 아니라 방지연님도 네. 광복절에 공연을 보셨대요. 아, 아 보고 왔네요. 의미 있는 날 또 의미 있는 공연을 보셨군요. 장은아님, 네. 안재욱님 보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두 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칭찬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우리 안재욱 씨의 칭찬도 그럼. 아니 선배님은 제가 정말 저도 사실 되게 까칠한 선배님일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네. 이렇게 시크하시니까 네. 근데 저희 아리랑에서만큼은 약간 정말 바보처럼 많이 퍼줄 정도로 아, 사람 저희 후배들한테 힘도 네. 많이 주시고 네, 네. 공연 전에 파이팅도 이렇게 해주시고 오, 본인이 네, 손수 네. 그리고 특히 뭐 저같이 저는 약간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네. 내가 소리를 또 다시 해야 하나. 네, 네. 소리꾼들이랑 같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어, 저 하시는 거 딱 한 소절 들으시고 와서 네.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와서 딱 쳐주시더라고요. 아, 주먹 하이파이브 이렇게. 네, 주먹 하이파이브 이렇게. 이렇게 와서 쳐주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늘 이렇게 힘을 좀 북돋아주는 존재 와. 저희들한테. 네. 아, 원래는 이렇게 주먹을 네. 딱 쥐고 원래는 뺨을 쳤거든요. 다른 애들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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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